없었어요, 꿈이. 당구선수밖에 꿈이 없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니스 소속 서현민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25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진로를 결정하다가 그때도 이제 당구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한번 선수의 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선수의 꿈을 안고 그 한국 당구 아카데미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때 제가 처음에 이제 선수 등록할 때 좀 실력이 좀 약할 때 선수에 처음에 등록을 했었는데 첫 대회를 나가서 물론 졌겠죠. 졌는데 그때 이제 선수의 벽이 엄청 높다는 걸 그때 느끼고 한동안 막 그만해야 될까? 저걸 이제 넘어서기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열심히 하면 또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아카데미 처음 다니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항상 개인 연습을 꾸준히 해왔고 또 좀 쉬운 공 배치해서 반복 연습을 엄청 많이 한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일단은 기억에는 이제 서울 쪽에서 하고 싶었고 이 동네를 이제 막 찾다가 여기가 바로 뒤가 북한산이라 너무 멋있어서 산의 기운을 좀 바꾸자 해서 이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. 산의 기운을 받아서 우승도 하고 팀리그도 잘 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힘든 시기는 꽤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당구장 처음 오픈하면서 오픈을 하자마자 코로나 2.5단계가 되면서 아예 그냥 영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 나와서 그때가 아마 좀 제일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그 문 닫은 시기에 혼자 나와서 연습을 많이 해서 우승하는 데 그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좋았죠. 조금 좋았고 끝나고 이제 뭐 시상식을 하는데 꿈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내가 진짜 해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우승할 때도 방송에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TV에서 좀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까 큰 딸도 이제 학교나 친구들 만나면 아빠 자랑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닙니다. 너무 좋죠. 안 그래도 여기 클럽에 몇 번 데리고 와서 당구도 쳐보게 했는데 이제 아직은 좀 너무 작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클럽에 데리고 와서 재미를 좀 붙이게 해서 LPB 선수로 키울 생각입니다. 너무 재밌어요. 굴러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. 키가 조금 더 크면은 재밌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특별히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갖고 뭘 하고 있었을까? 없었어요, 꿈이. 당구선수밖에 꿈이 없었습니다. 항상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초심을 잃지 말자. 처음에 당구를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 마음을 잃지 말고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은 그걸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심을 잃지 말자.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계속 뭐 경기하면서 조금 조금씩 뭐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면 되고 멘탈적으로 좀 강심장을 만드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항상 경기에 나가면 또 많이 약해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심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항상 이렇게 뭐 연습이나 경기할 때 실전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가게에서도 게임을 하거든요. 그 부분이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뭐 당구 선수기 때문에 목표는 우승을 하는 게 이제 개인전도 그렇고 팀리그도 우승을 만드는 게 큰 목표고 꼭 우승이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선수라고 그렇게 남고 싶은 게 목표예요. 아직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클 때까지 잘 케어하고 또 당구 좋아하면 또 같이 당구 시키면서 당구 선수로 만들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. 이제 웰뱅 피닉스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팀리그 좀 있으면 이제 후반기 접어드는데 또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으니까 웰뱅 피닉스 팀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